지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보고 누락이 왜 됐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는 계속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하시는데 기본이 100억, 1000억을 받고 있습니다. 몇 천만 원 잔돈 받은 사람, 몇십억짜리 푼돈 받은 사람, 저는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목돈 받을 사람이 범인이겠죠. 지사님의 해명과 달리 앞으로 이 설계에 관여하셨거나 개입하셨거나 내용을 알고 있었거나 이익의 일부를 취득하셨거나 취득하실 예정이시라면 도덕적 책임을 지시고 소집 사퇴하기 의향 있으십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예, 답변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7번을 질의하셨으면 어느 정도 답변 시간을 네. 드리자 그렇게 했으니까요. 네, 예, 그렇게 답변 해주십시오. 그래도 네. 명쾌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우리 이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팩트와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설계자는 제가 맞습니다. 이거를 마치 그 민간 사업자 내부의 이익을 나누는 네, 그 설계를 말하는 것처럼 호도하시고 싶으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 설계의 내용은 성남시의 공공환수액 내용, 방법, 절차, 보장책 이런 거를 제가 설계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정 이익으로 해라. 장난하니까, 로비하니까. 먹튀 못하게 해라. 경쟁을 시켜라. 대형 금융기관을 참여시켜라. 그다음에 청렴서약서 받아서 혹여라도 부정행위하면 나중이라도 개발이익 다 환수하는 조치 만들자. 이게 제가 한 설계입니다. 내부 설계 내용은 저희한테 알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았을 테죠. 아까 얘기한 데 다 숨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저보고 이익을 몰빵해줬다 이런 표현하시는데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몰빵해서 이익 주자고 한 건 국힘이었죠. 국힘의 시의회가 민간 개발 해주자고 그렇게 4년 동안 저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몰빵하자는 얘기는 국힘의 얘기였고 여러분이 소속한 과거의 국힘이 그랬던 것이죠. 세 번째로 아까 정진상 얘기 자꾸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아파트 분양했는 거 그 적법하게 미분양되거나 계약 취소된 거를 순서에 따라서 분양받은 거니까 자꾸 집어넣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유동규 선임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이 감산지 뭔지 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는 걸로 정리된 걸로 합니다. 보고문서 관련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이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개발 사업은 통째로 도시공사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관여하는 것은 도시공사가 아니라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을 통해서 지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확정 이익을 뭐 초과한 초과 이익 환수를 안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남시의 명시적인 합동 회의를 통한 방침이 비율로 정하면 장난을 친다. 그리고 로비한다. 이 부정의 소지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초과 이익 같은 게 아니고 비율이 아니고 무조건 확정한다라고였고요. 만약에 당시 기준으로 땅값이 5% 떨어졌으면 개발업자들은 1조 5천억을 투자하고 900억밖에 못 받게 되고 10%가 떨어지면 1조 5천억 투자하고 손해를 보는데 성남시의 이익은 5,500억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땅값이 오를 경우에는 업자의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예측 못한 상승이 있을 경우 예측 못한 하락이 생기면 업자들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었고 저희는 확정 이익을 갖게 되어 있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은 투기가 아닙니다. 벤처하면 안 되는 거죠. 언제나 확정해서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지사님, 보고 누락 제가 질문드린 보고 부분에서요. 그 두 개를 뺀 대장동 관련한 보고는 다 받으시고 사인하셨다는 결재 네. 서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 보고 문제는 저는 보고가 오면 당연히 그 내용을 보지요. 보고 당시에 제가 지휘한 대로 예를 들면 민간에 절대 맡기지 마라. 그 제가 일부 수기로 써놨지 않습니까? 뭐 국민의힘 의원께서 언론에 내셨던데 SPC를 만들든지 아니면 공사 자체가 해야지 민간이 절대 하게 못하게 해라라고 제가 지시했고 합동회의에서도 그런 지시를 해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제가 나중에 아마 도시개발사업단 쪽일 텐데 제가 들은 얘기는 3개 금융기관이 경합을 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뭐 준다고 하는 쪽으로 안정적인 곳으로 선택했고, 그래서 4,400억 정도 확보했다. 그쪽의 예. 개발 이익은 뭐 소액이다. 이런 보고를 받은 건 맞는데 이런 세부적인 보고를 일부러 뺄 리가 제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 아까 드린 대로 제가 이익에 관계가 있으면 부산 LCT처럼 천억 들여가지고 오히려 주변 공사해 주지 왜 그 사람들 보고 성남시가 할 거 추가로 하라고 해서 1,100억을 더 환수할 것이며 그냥 민간 개발을 허가해 줘버리지 왜 네. 합동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겠어요. 상식에 네. 따라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